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참사랑 정원에도 이게 원시라우스 아닌데 수선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너무 꽃이 예뻐서 화분에다가 여기 식눈꿀로 이렇게 디피를 해가지고 화분 좀큰 데다가 이렇게 캐서 심어놨습니다. 어차피 꽃이 지면은 이거는 다시 또 이제 내년을 위해서 이제 또 화단에다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놨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수선화를 좋아하는데요. 꽃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님들과 함께 예쁜 꽃을 저희 화단에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예쁘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수선화가. 이마한테 되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이렇게 재료름도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요. 실내에다 들여놨다가 밖에다 내놨더니 하나는 그래도 잘 적응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는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게 좀 약했었나 봐요. 둘이 똑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이렇게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순이 나오니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라름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또 담아봅니다. 이것도 누은잎 주름꽃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네, 맞네요. 누은잎 주름꽃 예쁘게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가을까지 이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번에 시멘트에다 만들어 놓은 화분에다 심어놨었는데 거기서는 물이 너무 잘 빠져요. 그래서 너무 금방금방 말라서 안 되고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넓은 데가 있어서 여기다 옮겨 심어놨습니다. 베고니아도 작년에 화분을 이거 모종을 찾아 심어놓은 건데요. 겨울을 실내에서 잘 나고서 이게 따뜻한 봄에 또 내놨더니 새로운 자국 올라오면서 꽃을 또 계속 연중으로 펴주고 있습니다. 잘 보관하니까 그 다음에도 잘 자라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베고니아입니다. 오토콘이 이렇게 많이 자랐죠? 새로운 순이 이렇게 쫙 퍼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자랐습니다. 이건 온숙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온숙이. 굉장히 넓은 한수박 같은 데다 이렇게 심어서 기르면은 아주 풍성하니 싹하니 은색 빛이 돌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 화분에다 이렇게 좀 나눠서 심어놔서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자라서 그러는데요. 넓은 데다 심어도 굉장히 아름다운 온숙입니다. 저희 정원의 온실하우스에 피어있는 무스카리입니다. 무스카리가 꽃이 보라색밖에 없는데요. 백색 꽃이 매장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색 모종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불려가지고 보라색과 같이 섞어서 심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가 될것 같아서 사다 심었는데 이게 꽃이 오래도록 계속 피어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무스카리 백색 꽃입니다. 근데 이 백색은 잎이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아요. 지금 노지에 있는 게 지금 꽃이 이렇게 폈거든요. 활짝 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라색은 이렇게 좁은데 백색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게 보라색하고 좀 틀린 잎을 가지고 있네. 특이하네요. 백색 무스카리였습니다. 이건요. 이거는 미국 제비꽃입니다. 예쁘죠? 제비꽃처럼 예쁘게 핍니다. 이거는 화단 노지에서도 잘 살고
이렇게 화분에서도 큰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화분에서도 이렇게 제일 먼저 꽃을 피워주는 돌단풍입니다. 굉장히 두께가 막 굵어가지고 꽃이 쫙 올라오면서 피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에다 심어놓고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화분에다 작년에 심어놨는데 올동 때 굉장히 지금 꽃대가 지금 송골송골 올라오고 있어서 예쁩니다. 오늘은 저희 참사랑 정원에 하우스에 예쁜 꽃이 피어서 이렇게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